컴퓨터교육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돌리에로 수업을 담당하게 될 소원호입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을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이게 영상과 또 준비된 어떤 영상 자료들로 수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원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에 대한 소개는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도 봤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TV를 보듯이 제 수업을 듣고 또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와서 TV를 보듯이 수업을 듣고 지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거의 뭐 자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한 5분 정도 지나면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그때그때 뭐 기록도 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만들어보고 그림을 표현해보고 글로 써보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는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본 수업 논리회로는 수업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월요일 날 6, 7교시와 수요일 날 1교시입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여기 사범대일호관 206호 우리 PC실이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디지털 논리회로라고 하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예, 네 번째 판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강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가는 뭐 출석, 과제, 그리고 중간 기말 시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세 번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예,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번을 시험을 본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의 과제 제출은 LMS 통해서 제공하게 될것 같고요.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카톡이라든지 공개 채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공개 채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 다른 친구들도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질문한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창피한 일로 생각을 하죠. 사실 저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필요성을 있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죠. 다른 거고 내가 좀 약간 다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할 뿐이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죠. 교재 소개하고 수업 내용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여러분 첫 주, 둘째 주, 또 셋째 주는 뭐 명절이 있어서 못 보겠는데 그 다음 이후에 또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2주간은 여러분이 해야 될 범위를 제가 LMS에다가 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예, 이후에 갔다 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